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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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립입니다. 하하. 오늘은 달리면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현재 시각은 새벽 3시 50분이고요. 방금 버지니아로 들어왔습니다. 버지니아예요. 아직도 391마일 더 달려야 돼요. 그러면 400마일이라고 치고 625km 정도 달려야 되네요. 가다가 세차를 지금 제 트럭이 깨끗한데 그래도 세차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다음 주 화요일에 그 회사에서 어디를 가야 된대요. 제 트럭을 뭐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샤이니 트럭을 가지고 가야 되는 자리래요. 거기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 트럭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을 한 번 더 번쩍번쩍 타이어 샤인까지 좀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차장에 중간에 한번 들릴 수도 있고요. 내일은 이제 이 제 그린보이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 두 명을 만나기로 했어요. 또 월요일에는 이제 그 볼보 제가 사기로 한 트럭 가서 보기로 했어요. 지금 운전 시작한 지 꽤 많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도 227마일 더 가야 돼요. 227마일이면 400km 되는 거야? 거의 400km가 되네요. 227마일도. 그렇지. 거의 400km 되는 거죠? 예. 자, 아무튼 4시간 정도 더 가야 돼요. 지금 6시 25분. 11시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기는 66번이에요. 현재 시각은 10시 10분이고요. 살짝 피곤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동네니까 괜찮아요. 여기 이제 센터빌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기가 뭐라 그러더라?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데 여기. 아무튼 센터빌이에요. 여기도. 여기 오른쪽에 막 공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넓은 공원이 있어요. 왼쪽으로는 뭐 옛날에 그 남북전쟁 할 때 있었던 유적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 센터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한 것도 처음이에요. 제가 동네에 와가지고 낮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바로 일 간 거는 처음입니다. 항상 집에 도착해서 다음날 일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집에 갈 거니까요. 일단은 우리 회사 메릴랜드 창고로 먼저 갈 겁니다.
오늘 일하는 친구 3명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힘드니까 저는 이제 일을 안 하려고요. 오늘 웬만하면 오스카하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오스카, my best friend 오스카, 오스카가 이거 영상 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My best friend 오스카 그리고 에이야, 그 다음에 윌, 이렇게 세 명이 올 거예요. 그래서 창고 일 마치고, 후다닥 일 마치고 이제 그 저기 메릴랜드 바닷가 쪽으로 해군 기지가 있어요. 뭐 해군 기지로 들어갈 겁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서 집에 뭐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해보자고요. 여기 센터빌이에요. 센터빌. 네, 이제 여기 이게 무슨 브릿지인데? 우드로 윌슨 브릿지예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죠? 네. 그분을 메모리얼하는 브릿지입니다. 포토맥 강을 건너고 있고요. 저기 오른쪽에 저기 내셔널 하버죠? 내셔널 하버. 크리스탈 시티인가 저희가? 내셔널 하버에 아무튼. 좋아요, 저기도. 맥주 마시고 놀기 아주 좋아요. 네, 여름에 여기에서 저 내셔널 하버에서 그 워터 택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면은 여기 그 포토맥 강변 따라서 그 택시인가 워터 택시? 워터 버스인가? 워터 택시일 거예요. 웰컴 투 메릴랜드. 이거 먼저 해야죠. 아무튼 그 택시를 타면 정류장마다 다 서서 하루 종일 그걸 탈 수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차해 놓고 여기저기 DC 구경도 하고 알렉산드리아도 구경하고 그럴 수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래돼서. 이 트럭을 추월을 해야겠어요. 이 트럭이 계속 빨리 갔다 빨리 안 갔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상한 게 내리막에서는 살살 가고 올라갈 때 또 빨리 가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짐이 가벼워서 그런가? 아무튼 여기는 오른쪽에 MGM도 보였고요. 메릴랜드로 들어왔습니다. 이삿짐 두 개가 다 메릴랜드예요. 일단 창고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일이 끝났어요. 나도 뭐. 와. 지금 몇 시지? What time? 어스커? 9시 17분이에요. 아우스카가 옆에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깜깜해서. 야, 이제 그 랜드로버 창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나와서. 야, 몇 시에 집에 갈지 궁금하네요. 이제 잠깐 이제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일을 했어요. 오늘은 손님이 뭘 안 사줬네요. 지금 여기 와와 주유소에 잠깐 들려서 일한 친구들 뭐 좀 사주려고 왔어요. 레스토랑 같은 거 가면 좋은데. Hey, Oscar. There's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right? You don't want to go? Huh? We can. Oh, thank you. 자, 보냐고요. Oh, yeah. 네, 저는 그냥 음료수하고 바나나 두 개 샀어요. 지금 뭐 먹고 싶지가 않네요. 바나나하고 요 코코넛 음료수 샀어요. 요 코코넛 음료수가 여기 괜찮더라고요. 비타 코코. 코코넛도 씹히고.
뭐야, 이거는 코코넛이 없네, 속에. No problem, no problem. Thank you, Will. Always.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랜더버 우리 회사 창고, 다른 창고예요. 이제 제가 쓴 트럭은 여기다 놓았고, 세워놨고, 이제 제 트럭을 타고 가야죠. 트럭 키도 반납해야 되는데,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단 시동을 걸어놓고, 일단 시동을 먼저 걸자고요. 어휴. 긴 하루입니다. 긴 하루. 으차. 지금 시각이 11시 15분. 4월 21일 금요일 11시 15분입니다. 으차. 잠궈 놓고 가자고요. 되게 넓어요. 사이가. 제대로 잠궜나? 안 잠갔어. 이제 잠겼어. 아이고 힘들어요. 어, thank you. Thank you, 오스카. 이것도 잘 안 되네요. 됐어요. 윌이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가름. Tuesday for what? Oh, well, okay, we're gonna try that. Okay. 화요일 날. 제가 화요일 날 회사에 뭐 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을 일 시켜놓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좀 소독 좀 하고. 정말 긴 하루네요. 긴 하루. 24시간이에요, 또. 바지 좀 벗어야겠어요.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는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시애틀에서 하루 더 놀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그렇더라도 제가 그냥 요 오늘 배달한 거 군부대 들어가는 거는 뭐 토요일 날 배달해도 되고 저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죠? 토요일 날 배달해도 되고 혹은 왜 이래? 왜 안 들어오지? 아마가 나갔네? 얼굴도 무서워. 토요일 날 배달해도 되고요. 월요일 날 배달해도 되고. 근데 그냥 제가 한 번에 다 끝내느라고 사서 고생이라고 하는 거죠.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스케줄이 전화기가 어디 갔죠? 전화기 찾아갖고 가야겠네요. 아이고, 앞에다 놓고 찾네요. 어디다 놓는지 자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여기서 뭐 GPS 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 아니까 어딘지. 자, 일단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회사에 도착했어요. 보이시죠? 회사에, 우리 회사 들어왔습니다, 지금. 12시 16분이고요. 이제 시애틀 출발해서
여기까지 아마 한 3,300마일? 3,300마일 정도 달린 것 같아요. 3,300마일이면 몇 킬로인가요? 아, 3,300이면 한 5,500? 5,500킬로 정도 되겠네요. 5,500킬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 27일 날 제가 버지니아를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27일이었나 29일이었나 한 22일 정도 지났더라고요. 22? 아닌가? 정확하게 볼까요? 이제 아직 와이프가 아직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3월 30일 날 출발했네요. 3월 30일 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22일이니까 23일 만에 우리 와이프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나갈 준비 하자고요. 자, 집에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트럭 불 꺼지겠죠? 제가 불을 켜고 있었었죠? 으이차. 불을 꺼야 돼. 으이구. 아이고, 키도 꼽아놨네. 에이. 키도 빼가야 돼요. 자, 이제 그린보이 혼자 놔두고 일단은 집에 가서 내일, 에스도도 왔어? 언제 왔어? 에스도 왔으면 아빠한테 와서 아는 척을 해야지. 아유, 우리 딸도 왔네요. 어이, 차차차. 안 자고 뭐해? 금요일이라? 차. 여기서 주문하는 건가? 에스도? 네, 우리 딸이 맥도날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맥도날드 사러 왔어요. 뭐도 할 거야? 에스도가 할 거야? 내가 해. 뭐? 치즈버거? 우유 넣지 말라고? 어떤 게 치즈버거야? 맥도게시나 먹을까? Yes. Can I get one cheeseburger without onion? No onion. Yes. That's it? Shortcake? Shortcake. What? McFlurry? Okay. 집에 맥주 있어? Can I get 10-piece, 20-piece nugget, please? Okay. That's it? Oh. Can I get sauce? What sauce? Honey mustard? How many? 4, please. Okay. That's it. Thank you. 네. 아, 근데 지금 우리 이 테슬라 이 차가 이 소리가 이렇게 나네요. Go ahead. 이 사람 건너가려고 그래가지고. 이거 수리해야겠네, 이제. 조금씩 소리가 났었는데. 이거 완전 삐그덕 돼가지고, 이거 어디? 타고 다니겠습니까? 이거 창피해서. It's a second window. 야, 이거 뭐야. 이게 소리 들리시죠? 이거 테슬라에서 이게. 이게 문제라고 하던데.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겼네. 네. 저도 그냥 간단하게 가서 맥주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너겟하고. 자, 집으로 가서.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집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이 드라마 보고 있어요. 이거 맥주 좀 마시려고요. 코로나가 있네요. 자, 요거 컵은 블루문 컵이에요. 블루문 에디션. 아, 그래서 아빠 너겟 좀 줘.
그렇죠. 열심히 일한 다음에 맥주 정도는 원샷해 줘야죠. 이제 그 내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그 제 그린보이 트럭을 보러 두 사람이 올 거예요. 12시에 한 명 만나고, 12시에 만난 사람이 산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한테 빨리 팔아 버리려고요.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그 두 번째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멕시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팔게 될지 아직 모르고, 또 우리 회사에 패트릭이 산다고 했어요, 제 트럭을. 패트릭이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하루 쉬고요. 일요일에는 우리 그 PGA 후배 준하게하고 같이 운동하기로 했어요. 그 PGA 멤버들이 가는 코스가 있어요. TPC 코스라고요. 거기는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데고, PGA 투어 카드 있는 친구들은 공짜로 하는 거예요. 덩달아서 저도 가서 같이 골프 칠 거고요. 월요일에는 새로 도착한 제 트럭 가서 볼 겁니다. 트럭 구경하러 가자고요. 월요일에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그 회사에서 무슨 제 트럭을 어디다가 뭐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 그린보이 데리고 어디를 전 아직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화요일에 그것도 뭔지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야, 스케줄 바쁘네요. 쉬는 날인데도 일요일엔 놀고, 아, 내일은 뭐 이제 차 그린보이 파는 거, 그리고 일요일은 놀고, 월요일은 새트럭 보러 가고, 화요일은 그린보이 데리고 이제 어디 전시하는 데 가고요. 수요일은 이제 화요일 날 애들을 일을 시켜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수요일은 이제 쉴 거고요. 이제 목요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는 거예요. 갔다가 또 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어휴, 제가 어저께 일어난 시간이에요, 지금 이게. 여보, 내가 어저께 일어난 시간이야, 지금. 아휴, 어저께 제가 1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에. 와우.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들어갈게요. 우리 집사람 와이프 오고, 와이프는 맥주 안 마신다네요. 우리 딸은 햄버거 다 먹었고. 자, 들어갈게요. 제가 월요일날 뭐 운동하는 건 뭐 됐고, 월요일날 세트럭 보러 갈 때 짧게 영상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이 엉켰어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저도 이제 집에 왔으니까 또 푹 쉬면서 잘 놀겠습니다. 들어갈게요.